사랑 하나 때문에 그쪽 세계로 갈 수 없어요. 가기도 싫고. 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. 난 내 삶을 살고 있어요, 이제. 날 좋아하지 마. 나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. 그래서 그런 거였어. 뭐 최덕영 씨가 선통가고 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연애 정도는 할 수도 있었겠죠. 그것도 몰래. 아 그리고 사실 연애 정도는 해봐야 우리가 뭐가 될지 아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오빠 쪽에서는 나는 연애 대상조차도 용납 안 될걸요? 계급을 정하고 있으니까요.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? 배부른 사랑 다리나 했으니. 아니요. 오빠가 얼마나 힘든 선택했는지 아는데. 내 사랑이면 됐지. 그렇게 생각한 내가 참 어리석고 오만했다. 철이 없었어. 나는 나 좋으라고 집을 나온 거지. 너 좋으라고 나온 게 아니었어. 누가 감히 재벌을 싫어할까? 그렇게 생각했었어, 속으로 계속.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절대 서재 안으로 못 살 거야. 너는 우리 집안의 룰을 따르며 살아야 할 거야. 혜성가의 며느리답게, 후계자 최동영의 아내답게 격식을 갖추며 네가 원했던 직업도 못 가질 거야.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없어요. 널 그렇게 만들면 안 되지. 그럴 권리도 없고 그래달라고 할 권리가 없어, 나한테는. 그래서 이제 그만 널 귀찮게 해야겠다. 나는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다, 지안아. 최덕경이라서 이제 너한테 아무것도 하자고 안 할 거야. 못할 거야. 고마워요. 내 가슴 속에 그대 기억이 머물러.